네, 제가 오늘은 달라스에서 가장 핫한 장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데이트 장소로도 너무나 좋고 사진 찍기에 좋은 스팟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요즘 멋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안 와본 분들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의 오늘 데이트 상대가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는 그 덜트라는 플라워 샵인데요. 뭐 꽃들이나 뭐 식물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닌데 그걸 데코레이션 한 그 방법이 뭐 굉장히 앤틱하면서 뭔가 감각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아무래도 이 식물을 잘 기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뭘 사갈 순 없고 그냥 구경만. BTS의 에피파니. 지인의 솔로곡 에피파니? 네. 참 이상해. 오! 우와! 우와 대박! 이게 뭐예요 나? 어머! 이거 파는 거겠죠? 갤러리인가요? 아니면 파는 거겠죠? 가구들을 계속 바꾸고 또 이 페인팅들도 다 바꾼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구경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캔들샵. 오! 향기가 와 너무 좋아. So you just listen. Ah, oh, not like this. No, nope, not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Oh, I see. You smell like this. Mm. It's very unique that you have like Dallas city name. Yes, like Texas city name. Yeah. It's our Texas collection, which consists of the five major cities in Texas, plus Oak Cliff, which is the area you're in, and then of course Texas itself. Yeah, Dallas smell이 아, 이런 거구나. This is Dallas smell. It's leather, yeah. Oh, very modern. 아, 여기 키친에 놓고, 아, 여기 메디테이션 룸에 놓고, 아, 이렇게 또 다 정해주니까 편하네. 라이브러리도 냄새가 달라야 되고. 아, 리빙룸 좋네요. 아, 여러분이 좀 냄새를 맡으시면 좋겠다. 이 요거트 샵도 진짜 맛있네요. 오. 어떤가요? 비샵 거리에 제가 오늘 와서 와, 그 하나하나의 샵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가게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구경하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그 친구들하고 와서 수다 떨면서 뭐 쇼핑하기도 너무 좋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데이트하기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찍기가 와 좋은 스팟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오늘 예쁘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오케이, okay, so now you know you can subscribe on YouTube and see someone. Yeah, love and kisses to Korea. 네, 오늘 해피와 함께한 비숍 거리에서의 데이트가 즐거우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해피데이. 해피 즐거웠어? Thank you.